한 1, 2주 됐는데 네. 조회수 거의 700만 가까이 거의 못 드세요. 근데 쇼츠하고 나서 좀 무감각해졌어요. 왜냐면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마샬 스티킹 팀 일루션의 대표 노송률이고요. 텀블링을 좀 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면사를 한번 같이 보시고 네. 좀 얘기를 나눠봐도 괜찮을까요? 네네. 원래 저걸 그렇게 잘 잡으세요? 사실은 잘 던지는 거예요. 잘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던져줘? 그럼 진짜 여기 던져요. 이거 던진 친구가 미국인인데 어렸을 때 야구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잘 던지는 거고 영상에 다 성공한 거잖아요. 그곳에 맞은 것도 있었어요? 네, 있었죠. 네,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텀블링을 배우는 학원이지만 즐기면서 놀면서 배우면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막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영상 같은 거 우리 이거 다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뭐 놀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것도 날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였거든요. 얼굴로 날아오는 건 안 쩌는데 거기로 날아오니까 다 움찔. 이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? 당연하지 않을까요? 챌린지 했을 때 얼굴이 좋아 아니면 거기가 좋아? 했었을 때 다들 빼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난 자신 있다고 막 그런 거였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로 했는데 막상 또 공 날라오니까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. 쌤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어떻게 보면 텀블링 자체가 몸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 저는 몸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몸 쓰는 게 점점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잘 잡게 되고 이제 좀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잡는 사람도 대단한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더 대단. 이게 애들이 다 좀 허세가 있어요. 다 막 괜찮다고 던지라고 막 진짜 가만히 있고 얼굴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맞은 친구도 있었어요. 못 잡았는데 이렇게 팍 맞고 자기 괜찮다고 막 이런 친구도 있고. 어떠세요? 본인이 보시니까 감동적이에요. 감동물이라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이게 사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상담 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 몇 킬로인데 가능합니까? 뭐 나 몇 살인데 가능합니까? 막 그러면은 그냥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자 이런 의도였어요.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와서 하루 배우고 와서 성공하고 가고 네.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왜 떴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네. 이게 엄청 기쁘죠. 왜냐면 막 넘어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. 뒤로 도는 거 자체가 얼마나 처음 하시는 분들 힘든 일이겠어요. 보이지도 않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 두려워하고 막 이거를 계속 막 못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 결국에는 막 해내거든요. 그러면은 저도 엄청 좀 뿌듯하죠. 부금이 보이는데 이제 부금은 어떻게 감동적인 음악을 좀 많이 찾았었어요.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나온 부금이에요. 할 줄 아는 사람이 90kg 된 거 아닐까? 이분은 저희 코치님인데 텀블링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재활 같은 거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재활하면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. 처음 배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. 일단 뒷구르기를 못함. 그 뒷구르기가 어려워요. 뒷구르기를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팔로 살짝 밀어서 머리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뒷구르기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. 처음 오시는 분들 하면 한 70%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원래 어려워요. 그 와중에 바닥 너무 좋아 보임. 네, 비쌉니다. 비싼 바닥이고 바닥에 탄성 적인 게 바닥에 받쳐져 있어요. 여기는 이제 텀블링을 배우는 곳이니까 넘어져도 다치지 말라고 전체 다 깔아 놓은 거죠. 볼수록 느끼는데 이분 개잘생김이라고. 되게 민망해요. 저는 이런 거 좀 잘 못 견디거든요. 이런 댓글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돌 준비생 아니었는데 아, 저 네, 근데 원래 아이돌 준비했었어요. 네, 젊었을 때 하다가 배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운동하는 게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0대 후반쯤에 그래 그냥 체육관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좀 잘생기시긴 한 거네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 1, 2주 됐는데 네. 조회수 거의 700만 가까이 거의 못 드세요? 근데 쇼츠하고 나서 좀 무감각해졌어요. 왜냐면 이게 돈이 되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쇼츠는 수익이랑은 관계가 없잖아요. 700만 이런 거는 진짜 비현실적이니까 와닿지 않는 숫자인 것 같아요. 꿈인가? 네,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이 기술 이름이 뭐예요? 이게 월스핀이라고 그래서 벽 짚고 원래 슉 도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팜스핀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무섭지 않으셨어요?
무서운데 이게 여기 안동댐이거든요. 엄청 높아요. 영상을 위해서. 근데 그 기술에 대한 솔직히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엄청 무섭진 않았어요. 애들이 다 좀 허세가 있어요. 순간 당황하면서 잡아주려다가 낚여서 뻘쭘해하며 당황 안 한 척하지만 후달리는 그의 눈초리와 어색하게 올라간 입꼬리. 이게 누구냐면은 와이프 동생인데 그 몰래 가자 해가지고 보고 있을 때 몰래 한 거예요. 원래 막 텀블링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서 뭐지 하다가 제가 오니까 이렇게 진짜 몰래 하신 거예요? 원래 막 근데 좀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옆에 분이 당황하시다가 뭐지라는 눈빛. 저한테 엄청 당황했다고.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매제도 되게 착해요.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하고 막 막 그 친구 막 그랬어요. 아, 막 심장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이런 거. 이런 거 잘 안 하긴 했어요. 영상을 찍더라도 제 운동하는 기술 영상이나 이런 거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원분들 많이 줄어가지고 야 이거 빈 시간 뭐 하지? 하다가 이제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이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한 거죠. 노래도 입혀보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이제 저희 그 회원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틱톡 인플루언서예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권유로 사실 어떻게 할 줄 아예 모르니까 그분이 알려주셨어요. 틱톡에 최사범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거 찍어보세요 저한테 추천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찍다가 그러다가 이제 쇼피디오 플랫폼이 조금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. 뭐 인스타그램도 릴스 생기고 유튜브도 쇼츠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 회사에서 이거 틱톡에만 올리지 말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도 올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처음에는 반응 없었어요. 한 3개월? 4개월?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조회수가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좀 얼덜덜했어요. 이게 맞나? 회사에서 이거 로또다 됐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쇼츠는 말 그대로 짧은 영상인데 그 짧은 영상 안에 되게 줄여가지고 담으려고 노력했어요.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거.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그러세요? 네, 알아보신 분들이 있었어요. 혹시 팀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직 뭐 민망하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러잖아요. 좀 질리는 느낌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저는 쇼츠에 특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은 안 되긴 하지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짧은 시간 안에 감동적인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시뮬레이션 채널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익사이팅한 거나 대리만족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런 것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시뮬레이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피스.